13만 1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테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물 인터넷 / IoT 반도체 후공정이 하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은는 동사는 2002년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은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징 테스트 총 2회 테스트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고 있으며, 웨이퍼 테스트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 매출 구성은 웨이퍼 테스트 92.36%, 패키지 테스트 7.62%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2년 9월에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다수의 팹리스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으며, SOC를 비롯해 시스, 스마트 카드 IC, MCU 등 제품 포트폴리오로 구성됨. 대시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이며,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상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따른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지 테스트의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그러나 기타 수지 저하와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 대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강화 지속과 모바일 AP, 무선 통신 등 제품별 테스트 사업 확대, 생산 설비 확충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2년 10월 27일 11시 8분 기준 장중 두산 테스나의 시가총액은 3,88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6위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상장 주식수는 1,475만 9,507주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퍼은 8.7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4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9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3배, 16,1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2번지억 원, 306억 원, 5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4번지억 원, 372억 원, 472억 원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3번지 31%이고 유보율은 2,990.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3.42이며 전일 대비해서 33.86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14이며 전일 대비해서 9.97 더하기 1.4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의 2022년 10월 27일 11시 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6,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450원보다 1,8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5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의 종가는 26,300원이며 주가가 두산 테스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의 종가는 26,300원이며 주가가 두산 테스나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두산 테스나는 거래량 20만 129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14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7,407주, 키움증권에서 16,5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207주, JP모간에서 11,920주, 삼성에서 195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19,924주, 한국증권에서 16,800신한주, 키움증권에서 12,37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114주, 삼성에서 7,3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6,27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200개순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두산 테스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